여러분, 제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미용 기기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폼세라라는 제품이에요. 이름에서부터 이게 약간 어떤 제품일지 느낌이 오시죠? 피부 탄력이나 주름, 모공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홈케어 디바이스예요. 이거를 열어보면 기기가 들은 박스가 들어있고요. 기기가 초음파를 쏘는 거거든요. 그 초음파 할 때 젤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수분 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런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 이게 바로 폼세라입니다. 반짝반짝거리는 로즈골드 색상의 기기입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피부과에서 하는 관리를 집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기인데요. 저는 피부과에서 이것저것 관리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하이프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하이프라는 게 고강도 집속 초음파인데, 이게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유명한 장비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 원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광고를 찍는데 효과가 없는데 광고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광고 제안을 받고,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 효과 없으면은 광고 진행 안 하겠다 하고 그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 먼저 볼게요. 자, 테스트 촬영. 멋있게 생겼다. 우와, 신기해. 이거 빼놓은 건가? 세수를 하고 해야 된다 해서 세수하고 왔고. 너무 긴장돼. 떨려.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1, 2, 3, 4, 5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세기를 5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대요. 처음이니까 1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 떨려. 이게 꽉 밀착된 다음에, 오, 이게 지금 한 샷이 된 거야 그러면은? 오, 신기하다. 살짝 뜨거움이 느껴져요. 살짝. 지금 1단계라서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2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아, 조작법은 되게 쉽다. 따끔따끔해. 살짝 피부과에서 하는 것 같아. 지금은 아프진 않아요, 2단계는. 괜찮으니까 3단계로 할게요. 안 아파요. 지금 15샷 했고, 이제 이쪽으로 중앙. 엄청 간편한데? 오, 살짝 뜨겁다. 4단계로 할게요. 별로 안 아프네. 오, 4단계로 하니까 이제 조금 뜨끈뜨끈. 근데 지금 여기가 여기에 비해 엄청 올라간 것 같은 건데 착각인가? 어? 잠깐만, 뭐 다르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라인이 이렇게 둥근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됐어 지금. 충분히 다 이쪽 한 것 같은데 지금 90샷 썼거든요? 지금 처음이라 잘 몰라가지고 150샷도 다 못 썼거든요 여기? 너무 신기하다. 이건 광고를 찍어야겠네. 심지어 아프지도 않아. 그래서 저 진짜 한번 썼는데도 효과가 확 나타나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새 거로 다시 받았거든요? 필름이 붙어있어서 이걸 떼줄게요. 이거를 이제 빼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한 손에 잡고 하기 딱 편하거든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여기 밑에 글자가 지나가는데 3만 20샷이 남아있다고 쓰여있죠. 원래는 이게 3만 샷인데 20샷은 또 서비스로 들었나봐요. 카트리지에 남아있는 샷수가 이렇게 뜨고 배터리 잔량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한 번씩 누르면 여기 1, 2, 3, 4, 5 있잖아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씩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처음에는 1, 2단계로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 일단 해놓고 두 번 누르면은 딱 여기 고정이 됩니다. 오! 눌러버렸다.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이게 쏴진 거예요. 여기 1이라고 떴잖아요. 지금 한 샷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몇 샷을 쐈는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딱 뜨니까 좋더라고요. 지금 얼굴에다가 이거를 사용해볼게요. 초음파 젤. 이렇게 투명한 젤이에요. 이렇게 발라줄게요. 저는 피부과에서 그런 관리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아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기 전에 아, 이것도 아프지 않을까? 그런 게 겁이 났었어요. 근데 저는 막상 해보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따갑게 느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300샷을 권장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300샷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나눠서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50샷, 이렇게 50샷, 여기에 20,
20, 10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2단계고요. 오, 좀 따갑네. 오, 조금 따가워요. 오, 따끔따끔하다 오늘은.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게 집에서 하는 기기잖아요. 피부과에서 관리하는 그 느낌이 나요. 진짜 안에다 뭘 쏘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한 번 쏜 자리에는 쏘지 말라고 하거든요. 지금 12샷. 아니 여기까지 벌써 왔는데 12샷이라고? 더 촘촘하게 해야겠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간편하잖아요. 피부과 가지 않고도 이렇게 집에서 탄력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또 코로나고 하니까 어디 돌아다니기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집에서 관리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되는 거니까 집에 이거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는 3, 4단계로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2단계만 해도 따끔따끔하네요. 이게 약간 따끔한 게 진피층 안에 초음파를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을 이 집속된 열로 수축시켜가지고 재생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늘어졌던 피부가 수축하면서 피부가 이렇게 땡겨지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초음파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열 에너지. 오, 여기는 되게 아프다. 이 팔자주름 부분. 오, 뜨거워 뜨거워. 초음파 젤이랑 딱 밀착해서 하고 이거를 조사할 때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가만히 멈춰서 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51샷을 쐈고요. 이제는 이렇게 또 나눠서 할게요. 오, 따가워. 오늘 좀 따가우니까 제가 1로 맞춰서 할게요, 다시. 자기한테 맞게 조절해서 하면 되는 거라서 좋습니다. 1단계로 하니까 괜찮다. 젤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 임상 결과가 눈꼬리 부위 탄력이랑 안면 볼 탄력, 턱 부위 탄력, 그리고 속보습 개선 효과까지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턱 아래쪽에 하라고는 안 쓰여있는데 저는 여기 밑살 여기가 되게 관리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도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피부과 갔을 때 여기 다 밑에 해줬었거든요. 목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목 부분도 따갑다. 1단계인데. 오, 여러분 벌써 효과 대박. 오! 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효과가 벌써 나타났는데? 이거 뾰족해졌어. 웬일이야. 이거 진짜 그냥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가 있지? 자, 이제 이마 쪽을 할게요. 다 쌌는데도 134샷이네. 150샷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가워. 이제 여기 이쪽. 이게 눈에는 절대 쏘면 안 돼요. 눈 바깥쪽에 조심해서 쏘겠습니다. 오! 155샷을 써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 관리를 다 했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딱 효과가 느껴져요. 여기는 이렇게 둥글둥글하다면은 여기는 이렇게 좀 날렵해진 느낌. 진짜 신기하다. 오, 진짜! 여러분 느껴지세요? 난 진짜 확 느껴지는데? 여기는 둥그렇고 여기는 이렇게. 홈케어 디바이스로 이렇게 바로 효과 나타난다는 게 너무 신기해, 진짜.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얼굴에 닿는 거고 초음파를 쏜다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안정성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인증들과 특허를 통해서 효과와 안정성까지 검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 하느라 좀 천천히 했는데 이게 한 번 할 때 300샷 권장이니까 150샷 하는 근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도 의사 선생님들처럼 여기다 짜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시작해볼게요. 지금 1시 반이에요 딱. 300샷 다 썼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150샷 쏘는데 딱 10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300샷 쏜다고 하면은 화보 관리할 때 20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썼으면은 묻은 이 젤을 잘 닦아줘야 됩니다. 다 썼으니까 파워를 다시 꾹 누르면 굿바이. 다 쓰고 충전기 꽂아주면 됩니다.
젤을 좀 닦아낼게요. 흡수시켜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거 지금 닦아낸다고 휴지로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아무래도 열 에너지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얼굴이 좀 붉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쿨링 팩 같은 거 바로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잠깐 올려놓고 있어야겠다.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날을 하루 정해놓고 밤에 TV 보면서 이렇게 쭉쭉쭉 해주고 진정이나 쿨링 관리까지 같이 해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갸름해진 느낌이 확 납니다. 다음 날인데요. 뭔가 어제보다 더 갸름해진 느낌? 이게 며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1단계로 했는데 이 정도인데 5단계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만샷이라 했잖아요. 3만샷이면은 한 번 하는데 300샷인데 그러면 100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회사에서 나왔던 이전 제품도 5,000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이거 3만샷을 다 쓰면 어떡하냐. 이게 보면은 카트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지는구나. 처음 빼봤어. 교환해서 쓸 수가 있어요. 카트리지를 별도 구매하면 66만원이거든요. 카트리지랑 기기랑 원래 가격이 198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출시 기념으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20% 할인해서 158만원이에요. 생각해보면은 한번 할 때 15,800원에 한번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병원 가서 한번 관리 받으면 엄청 비싸잖아요. 몇십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이거는 100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방치하지 않고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병원에서 하는 장비가 이거보다는 당연히 세겠죠. 의사가 이제 전문 기술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직접 그렇게 센 거를 생각한다 보면은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에서 간단하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병원용에 비해서는 당연히 약합니다. 그래서 뭐 지속력도 좀 더 짧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100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해줄수록 더더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꾸준히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이렇게 좋은데 안 쓰면 아깝잖아요. 이런 거 있어도 귀찮아서 안 쓰는 분들 많으시죠? 안 됩니다. 열심히 써야지. 뽕을 빼야지. 저는 이 탄력 효과가 지금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좋은데 이거 꾸준히 쓰면은 모공 개선도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안 그래도 지금 모공이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좀 관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걸로 모공 관리까지 되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걸 꾸준히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홈세라 미용기기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